네, 매주 목요일 인천시 의원이 직접 동네 곳곳을 다니며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시간, 웰컴 투 우리 동네입니다. 인천시 의회가 저출산 대책 조례 개정안을 가결시키며 임산부 우선 민원 청구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단비 인천시 의원이 전합니다. 임산부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더 나아가 인천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최근 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바로 임산부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민원창구의 개설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보건소 등을 시작으로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를 개설하기 시작했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지원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국가적 위기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천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시 당국도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임산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요. 특히 임산부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임산부 배려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충을 얘기를 듣는데요. 그중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 이제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초보 임산부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몸도 되게 힘들고 정신적으로 또 이게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이 없거든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천시 청사 민원실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들도 입장료와 수강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혜택은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가장 큰 현안이 된 요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한 인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미래를 꿈꿔봅니다. 웰컴 투 우리 동네 인천시의원 이단비입니다.